9장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먼저 보죠. 자, 총 5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자, 3절에서는 중첩 클래스의 조건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4절은요, 이제 중첩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절은 익명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클래스라고 하면요, 클래스 멤버로 선언된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요, 자, 클래스 선언 블록에 이와 같이 멤버로 다른 이런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클래스에 멤버로 선언된 이런 클래스를 중첩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중첩이 되었다고 해서 중첩 클래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중첩 인터페이스는 역시 마찬가지죠. 클래스의 멤버로 선언된 인터페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할 때 클래스 선언 블록 안에서 이렇게 선언된 이런 인터페이스를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결국 클래스의 멤버로서 이제 선언이 된 거예요. 자,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의 용도는요. 자, 해당 클래스에서만 사용하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때 활용됩니다. 그래서 외부 클래스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런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중첩 인터페이스 또는 중첩 클래스로 선언을 합니다. 특히 중첩 인터페이스는요. UI 컴포넌트 내부 이벤트 처리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윙으로 UI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바 FX로 여러분이 UI를 만든다든지 또는 안드로이드로 UI를 만들 경우에 이 중첩 인터페이스는 이벤트 처리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